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졌다. 원수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 그렇죠? 원수를 갚는다. 원수 갚는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면 원수를 갚아야지. 그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내가 당했으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복수는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다들 조건적이기 때문에 복수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당한 걸 갚아줘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건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 또 복수합니다. 그렇죠? 특히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시리아, 뭐, 이 관계에서는 반드시 복수를 해요. 특히 어느 나라가 복수하는데 제일 뛰어납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히 복수를 해요. 당했다 하면 복수해요.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복수했어요. 어떻게 복수했어요? 이라크 침공했어요. 해서 사담 후세인 죽여버렸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 국가가 맞는지 뭐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세력이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게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그게 모세율법에 있는 말입니다. 네, 모세율법. 그러니까 모세율법에는 상대방이 너 눈을 하나 빼면 너도 어떻게 눈 하나 빼라. 상대방이 너 이빨 하나 빼면 너도 이빨 빼라. 상대방이 너 한쪽 다리를 부러뜨리면 너도 부러뜨려라. 상대방이 너에게 내 몸에 화상을 입히면 너도 화상을 입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도 이락을 침공하겠다. 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게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말이. 예수님이,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고 또 뭐까지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대로 어떻게? 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 하고 이제 이거 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왜 모세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랬을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당하면 당한 만큼만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당하면 몇 초로 갚아줘야 돼. 10배, 100배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한 만큼만 갚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당하고 있거라. 과연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너 오른뺨을 때린다고 해서 너도 오른뺨을 때리지 마라. 원하면 이쪽 뺨도 때려달라고. 그래서 당하고 있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당하고 있으려면 우리들의 그 인간성 가지고는 당하고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당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란 거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약속이다.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따지면,
본성. 우리의 본성은 무슨 성? 조건성이야. 조건성이란 것은 자기중심적 성격. 그렇죠? 욕심, 이기적 성향.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성대로 하면, 이제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방 백성들이 그 누나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족의 한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 가가지고 그 이방인 수백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수는 하지 말라. 당한 만큼 해라. 왜? 당한 만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억울해서 못 참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당한 만큼이라도 어떻게 복수를 해야만. 그러니까 그 복수는 어떤 복수예요? 최소한도의 복수. 당한 만큼은 해야 되지 않,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형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신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 당한 만큼만 복수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된 거예요? 발전한 거지. 네. 그래서 당한 만큼만 복수하도록 그렇게 해줄게. 그 이상은 뭐요? 하지 말라. 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구원하고 또 너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면 복수 안 하는 사람, 그것을 너희가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도 같이 받아들이면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즉 누가 피해를 입혀도 어떻게 그냥 당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도 누구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 하나님의 복수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가 이 로마서 15장,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의 내용은 뭐예요? 그렇지. 조건적, 이 세상의 조건적 사랑을 그 이기심, 그 자기 중심적 욕심,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입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 네. 성령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영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가 네 자신을 변화할 수 없다.
네가 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네가 우울증이 있으면 네 자신이 우울증을 없앨 수 없다. 누구를 받아들이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하는 성령을 선택해라. 그리고 악령을 어떻게 작정하고 거부하라. 그래서 노래를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웃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그래서 작정하고 하지 않으면 너는 그 악령의 지배하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인간에게 선택권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강력하게 사용해서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힘차게 치고 조금밖에 안 웃어도 어떻게 하하하하 웃고 좀 쑥을 버리고 주책이 되라. 자,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시키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해주시는 변화를 너희는 선택하고 받아들이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쭉 내려가서, 자, 여기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수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복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지금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미워 죽겠는데, 복수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복수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게 분노가 더 일어나요, 덜 일어나? 그 분노를 또 눌러야 돼.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자꾸 꺼져 안 꺼져? 자꾸 꺼지죠. 그러니까 웃음도 사라지고 우울증이 오고 나중에는 뭐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운동도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영양소 섭취를 해도 뭐예요? 신진대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기운은 없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면역력 떨어지죠. 그러니까 영양소 소모가 안 되니까 어떻게? 체중은 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거 참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 참,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래서 답을 하나 냅니다. 사도 바울이.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께 맡기라. 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다는 것은 너희가 직접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참, 우리 노자 선생님도 전쟁 치지 마라. 그러니까 무력, 힘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나쁘다. 그 노자 선생님 성경은 똑같은 말만 해. 알겠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무엇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인간의 진노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네, 달라야 되겠죠. 우리들의 진노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진노예요. 그렇죠? 네. 악을 악으로 갚는 진노.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과 평화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해. 그럼 무슨 평화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그런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 맡기라. 기록되었어야 돼. 성경에 기록되었어야 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인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 네. 야,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갚아줄까?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 하나님의 뭐 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진노. 그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과 우리 인간의 진노는 우린 다 알아. 인간의 진노는 뭐예요? 우리 어떤 경우에 진노해?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열 받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막나 막아.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상대방을 상대방과 싸워야 돼. 못 가게 하면 내 의견에 반대하면 너는 진노해.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고통을 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 화병 걸려. 우울증 걸려. 유전자 다 꺼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걸 보면 아주 못해도 화병 걸리고 잘해도 유전자 꺼지고 다 그 모양 다 죽는 길이야. 이것이 조건적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라. 너희들이 친히 직접 원수 갚지 말라는 일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다 알고 보면 사망의 길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죽이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제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나를 괴롭게 한 원수를 네가 직접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 그래서 인간의 진노를 저는 조건적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조건적 진노. 무조건적 진노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 인간의 조건적 진노하고. 예. 네. 그거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 그러면 나오셔야지. 우리 명배우, 예. 우리 주연 임명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자, 영일이가 내 아들이라 합시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근데 이 자식이 이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얘가 엉망이 돼버렸어. 예. 마약에다가 술에다가 온갖 이 아버지가 하지 말란 거는 다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간암에 걸렸어. 아시겠죠?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6개월도 살기 힘들다.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이 노숙자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을 해서 마침 그 박노진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줘가지고 가르쳐줘서 제가 찾으러 갔어요. 이제 제가 이제는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뭐 6개월도 못 산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술 먹을 수도 없게 되었고 이제는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뉴스타트 할 때가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이제 내가 얘를 뉴스타트를 시켜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킬 수 있는 때가 왔다 하고 이제 찾아간 거야. 찾아가니까 길바닥에 길바닥에 보름바구를 깔고 누워 있어. 자,
누워야지 이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영이라 이 아빠 보기에 마음이 아파서 죽겠어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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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이제 이 꼴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빠 좀 손 좀 잡자 영이라 어허 이 자식 확 나는 그래 아주 얼굴은 누래 가지고 이래 이래 가지고 어떡하니 자 영이라 자 이 아버지 잡 가자 지금 설악산에 가면 너 날 수 있다고 이 아빠는 이 아들 살리고 싶어 싶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영이라 가자 가자 영이라 영이라 가야 돼 너 안 가면 죽는다고 영이 영이라 이거 여러분 아무리 살릴라 그래도 어떻게 죽겠다는 거라 이때 이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없는 이 애비의 안타까운 심정을 사랑의 분노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가서 한 번 더 달랬더니 뉴스 때 와서 저렇게 나왔다고. 자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인간의 분노는 상대방을 원수를 죽이고 싶은 분노고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하고 인간의 분노란 것은 본질상으로 어떻게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예. 예. 저렇게 박수를 좀 치라고요. 예.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네 원수를 맡겨라 이 말입니다. 자, 내 원수가 내 돈을 떼먹었어. 내가 라면만 먹고 이 혁대를 졸라가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빨리 이게 아파트 20평이라도 하나 사야 될 형편이야. 왜? 이현숙이가 아파트 한 채라도 어떻게 마련해야 자기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마 좀 같이 살면서 아파트를 마련하자. 이게 아니야. 응? 아파트를 먼저 마련하면 자기가 결혼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3억만 있으면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 걸 하나 사겠는데,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드디어 2억 5천을 마련한 거야. 그런데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자랑을 했거든. 이제 5천만에만 더 모으면 돼.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뭐라 그러냐. 야, 상구야. 그 2억 5천, 날 좀 빌려줘. 그 투자할 데가 있는데, 그게 투자 다 가면, 두 달 후에 3억으로 되돌려준대. 그래서 상구가 어떻게 속았어. 네.
그동안에 마련한 2억 5천도 어떻게? 홀라당 날렸어. 그러니까 이현숙이가 당신 같은 머저리하고는 결혼 못해. 자, 이제 결혼도 못해. 내 가장 내가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어. 열 받아 안 받아요. 돈도 날라갔어. 죽이고 싶어. 근데 상구는 성경 말씀을 좋아해. 보니까 이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 복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그거는 여기 나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마셔주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내가 네 복수를 해줄 수 있다. 네 원수를 갚아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네가 먼저 그 원수를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 친구는 나를 배신한 게 됐죠. 그런데 이 자식은 자기 돈도 어떻게 거기다 같이 넣었어. 그러니까 이 자식도 뭐예요? 마누라가 도망가버렸어. 이 자식은 집도 담보 받아가지고, 응. 그 이 자식도 이제 마누라한테 쫓겨나서 노숙자가 돼 있어. 그래서 상구가 가서 어떻게 할게? 우리 새빵에 데리고 왔어. 그래서 라면도 끓여주고, 응.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기 시작했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 예.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은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성령을 꼭 붙잡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미워 죽겠지만 또 한편으로 불쌍해 안 해. 그래서 데려다 놓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 원수가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 감동을 받아. 야, 상구야. 네가 나를 때려 죽이고 싶을 텐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 말라 그러고 너 같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보고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신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 배신한 친구 뭐라고? 야,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상구야. 나 같은 놈, 너를 배신한 나 같은 놈도 사랑한다는 말이냐? 상구의 대답이 뭐예요? 그렇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는, 나를 배신한 이 친구는 자기도 집 날라가고 마누라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우울증이 꽉 빠져 있는데,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상구의 말을 듣고, 상구야, 그러면 네가 공부하는 성경을 나한테 좀 가르쳐줘. 그래서 상구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쭉 가르쳐주니까 이 자식이 눈물을 어떻게 톡톡 흘리면서, 상구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란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예수는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 뭐야 하셨다고. 그렇다. 와, 감사하다. 나 같은 놈을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고. 그렇다. 와, 상구야,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죽어버릴까 하고 자살을 기도하던 이 녀석이 갑자기 어떻게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상구야, 네가 가는 교회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희망을 가지게 되고 드디어 뭐요? 알바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마침 어떤 사람한테 잘 그 알바하는 가게에 찾아온 사람 그 너무 잘 봐가지고, 너 우리 회사 가서 일해. 이래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후딱후딱후딱 해가지고, 3년 만에 2억 5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갚아주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를 배신한 그 친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내 돈 잃은 것도 어떻게 다 다시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도 3억을 만들어가지고 이현숙이를 다시 찾아가서 결혼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생애 속에, 삶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잘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생명이 되게 돼 있고, 네가 만약 그거를 네가 네 손으로 복수를 했다면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망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네. 여러분, 조건적이 옳아요? 무조건적이 옳아요? 무조건적이 옳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의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도 누구에게 맡기라? 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원수를 데려다가 배고픔은 먹여주고 그래서 잠자리도 재워주고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숯불이라는 말은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뭐예요? 양이거든.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그 양의 배를 갈라가지고 모든 기름을 제거해요. 기름을 제거하고 콩팥을 제거해가지고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 제단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제단도 예수를 상징해. 그런데 여기에 기름과 콩팥은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끌어안는 그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단 위에 놓고 그 제단에는 숯불이 타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숯불이 바로 콩팥과 기름을 어떻게 태워.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서 없었죠. 그것은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감 있는 하나님은 나 같은 나쁜 놈의 뭐예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를 깨닫게 되는 그것을 숯불을 그 배신자인 친구의 머리 위에 어떻게 쌓아놓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그것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즉, 이 말은 뭐냐면 조건적인 너의 뭐예요? 너의 무선성? 악한 본성에 패배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으로? 선으로. 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성령, 약속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너희 본성, 악한 본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라 라는 명령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너희가 악을 이기도록 내가 약속해 주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악한 조건적인 인간을 끝까지 어떻게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만큼 우리도 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의 원수를 맡겨라. 참으로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참 거짓은 조건적인 것이며 모든 것을 죽입니다. 사망입니다. 그야말로 이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깊이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정말 풍성하게 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생명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생명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